네, 보통 절기상 경칩에 개구리가 첫 울음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한달 일찍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네, 우리나라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해마다 겨울잠에서 깨는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겨울잠에서 깬 북방산 개구리들이 오랜만에 목청을 뽐냅니다. 입주위가 부풀어 있고 시끄럽게 우는 모습은 산란기를 맞은 개구리들의 특징입니다.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특히 개구리가 첫 울음을 터뜨린다는 경칩은 다음 달 5일. 하지만 한달 가까이 이른 입춘 즈음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난 8년간 개구리의 산란 시기를 살펴본 결과 첫 산란일이 눈에 띄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알덩어리가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22일이었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2월 6일로 16일이나 빨라졌습니다. 지구온난화로 겨울에 영상 5도를 넘는 날이 잦다 보니 개구리 산란 시기도 당겨졌습니다. 이런 현상은 먹이사슬에 영향을 줘 앞으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은 빨라지지만 다른 동물의 출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 북방산 개구리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일상화한 기후 변화에 이른 봄 만물이 깨어나는 풍경까지 바뀌고 있습니다. YTN 이승윤입니다.